네, 그러면 손원평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말과 함께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침입자에서 유진혁을 맡은 송지호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저희 영화 봐주시러 먼길 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진역의 김보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발걸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욕심 났었던 시나리오였고 캐릭터였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많이 후회가 되네요. 일단 영화 저도 지금 보다가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일단 저의 연기보다 무열 씨의 연기가 너무 멋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 제가 조금 더 잘했었으면 좀더 대립관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저는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었던 캐릭터고 해오지 않았었던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또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스릴러 장르 도전하셔서 힘드신 것도 많으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7년이란 시간을 듣고 나니 그렇게 흘렀네요. 사실 여고괴담도 그렇고 그 다음 작품인 썸도 사실은 저에게는 스릴러 장르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 주도적인 인물인 적도 있었고 주도를 당하는 인물인 적도 있었지만 그때의 스릴러와 지금 제 17년 후에 저에게 오는 스릴러는 느낌적으로 좀 많이 달랐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무게감이나 캐릭터의 그런 생명력을 그때보다 더 불어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시나리오였고 캐릭터였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영화를 보고 나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더 많은 것 같아서 무열이가 지금 그만하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잘 어울리고 싶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침입자 영화가 이렇게 무대 인사한다 이렇게 기자분들을 모시고 인사를 하기까지 정말 많이 기다리고 떨리고 긴장하고 했지만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일단 저희 침입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멀지 않은 소재인 것 같아요. 집이고 가족이고 그렇게 나에게 당연하게 있고 내가 가장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곳에 낯선 무언가가 왔을 때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네,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하고 싶었지만 네,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6월 4일 저희 침입자 개봉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영화를 필두로 앞으로도 많은 영화들이 더 건강하게 여러분과 많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침입자 화이팅!